보증금 압류된 거는 이제 다 나오는데, 걔네는 이제 이미 재산 조회해봤죠. 싹다 다른 데 빼돌려놨죠. 대표 맡겼던 후배는 걔는 법정 이혼 상태, 부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격리했던 여자애는 재산 조회해보니까 뭐돈 많다 그러더만, 저 일산에 있는 전세 하나하고 인천에 있는 빌라, 정말 돈도 안 되는 거고. 인천 빌라는 저도 알아요. 한세개 샀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싼데, 거기는. 한꺼번에 한세개 사버려, 웬만한 사람은. 진짜 농담이 아니고. 대출받으면 인천 재개발이 한동안 난리였거든요. 앞으로도 좀 괜찮긴 한데, 저 사업하면서 팔아치웠죠. 회사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팔면 제가 못 벗잖아요. 에이씨, 예. 그냥 넘겨. 지금 당장 돈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동업자한테, 그 친구는 동업자 저랑 같이 오랜 친구인데, 거기는 좀 믿거든요. 20년 친구인데, 거기는 또 부인이 잘 벌어요. 부인이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번 거보다 훨씬 더 벌어. 그래서, 야, 너는 뭐, 네 마누라고 잘 벌잖아, 시키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나는 뭐 집사람 돈안 버니까, 나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너한테 본전 달란 이야기는 안 할게. 주주니까. 그러니까 잘 되면 주고, 혹시 문 닫게 되면은, 됐어. 나중에 소주 한잔 하기로 하고, 쿨하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 님이 하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 6개월 걸렸어요, 나오는데. 올해 초부터 정리를 시작해가지고 법인도 싹다 정리해줬죠. 다 가져가, 다. 저는 정리를 해야지 마음이 안 놓여요. 한번 당하고 나니까. 신경 전혀 안 써야 되니까. 법인 대표 싹다 넘겨줘버리고. 그 친구는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의외의 꽁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회사가 확 성장해가지고 이제 한두배 정도 하면 좋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한턱 쏠게요. 강의하니까 그렇게 속이 편할 수 없어요. 막 애들 맨날 월급 챙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 주는 날은 빨리 오는지. 진짜 우리가 11개월째, 15개월째, 25일 결제 4개였거든요. 미쳐버려요. 이때 막 직원들이 좀 많았거든요. 한 40명 됐는데 나가고, 이때 선생님들 월급 나가고, 이때 막 휘청휘청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때쯤 가가지고 이제 거래처 나갔는데, 미쳐버리죠. 3년간 사업하면서 회사에서 저는 월급을 단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미안해가지고 막 이제 있는 거 일단 갖다 쓰잖아요. 근데 미안해가지고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좀 감사하는 거는, 이 친구가 좀곰 같은 스타일인데, 불안할 거 아니에요, 여자는? 근데 조용히 뭐 계속 지켜만 봅니다. 지켜만 봐요. 근데 이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고맙긴 한데. 답답해 뭐라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야 이렇게 나도 명분이 있어서 빨리 정리하는데, 계속 지켜만 봅니다. 뭐 별일 없어? 그러면 뭐 없다 그러고. 그래서 감사하죠. 업고 다녀야 돼요? 진짜로요? 아, 저는 토고생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그 강의를 한개 했는데, 얼마나 제가 특강 많이 했는데요. 좀 약간 벌어다 줘야 되니까, 막 부정기적 강의.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투자 이런 거. 투자 대행? 그런 건안 하고. 저는 투자하세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어디가 좋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뭐, 아니, 뭐,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뭐, 이거 살까요? 그러면, 그거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사세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안 해요. 저한테 누가 투자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째려봐요, 저도. 뭐야, 이 새끼야.
자, 이제 촬영할게요. 촬영? 지금까지 촬영했으면 이거 잘라야 되거든요. 제3장 경기변동인데요. 자, 경기변동 개념 보시면,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상승과 하락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변동의 순환적 변동, 장기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 중 주된 관찰 대상은 순환적 변동이므로 경기변동을 경기가 순환한다. 경기 순환이라고도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경기 변동은요, 경기 순환, 순환적 변동이 있고, 뭐 요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합니다. 시험 뭐 이쪽에서 나오고요.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절적 변동은 뭐 일단 쉽네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오뎅 같은 게 잘 팔리죠. 여름에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지만 계절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나 비주기적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다른 말로는 이제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해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에 또 일본은 이제 지진이 있었잖아요. 후쿠시마에 이제 7.5의 강진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지진이 발생한다 또는 화재가 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이제 부동산들이 대량으로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되죠. 싹 다 부서지는 거고, 그냥 놔두진 않거든요. 이건 이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건축 경기가 잠깐 좋아지는데, 이런 건 우리가 언제 의도한 적이 없으니까, 의도하지 않았다 해서 무작위적, 주기가 없다 그래서 비주기적 변동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변동은, 요거는 50에서 100년 정도에 걸쳐 일어나는 아주 장기적인 변화이죠. 그래서 이런 걸 추세 변동이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 때문에 변하는 변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도 우리가 영어 정도에서 뭐 크게 벗어날 일이 없는데 공부의 양이 이쪽은 좀 양이 좀 되죠. 그래서 이 순환적 변동을 중심으로 좀 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용어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경기 변동이 유형에서 순환적 변동인데 거기 괄호 2번 보시면 순환적 변동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 국면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네 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상승과 하락 또는 확장과 수축 등 두 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해 보면요. 용어 이렇게 용어 어렵지 않습니다. 경기라는 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가장 좋을 때가 정점, 물러날 때는 이제 후퇴, 그다음에 불경기 불황을 우리 부동산에서는 하향시장이라고 합니다. 불황을 그다음에 이제 저점, 그다음에 회복,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향시장, 그다음에 다시 정점, 그다음에 이제 후퇴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은 경기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네 개 국면으로 설명합니다. 네 개. 그런데 어떤 학자는 두 개 국면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두 개 국면이냐. 경기가요, 저 정점, 꼭지에서 저점 아래까지 계속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건 경제 활동 규모가 커질까요? 좀 작아질까요? 작아지고. 거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경제 규모가 수축한다, 작아진다 해서 수축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수축 국면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점에서 정점까지 계속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경제 활동 규모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또는 이쪽 저점에서요, 다음 저점, 다음 저점까지 가는 시간,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이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래서 한 바퀴 돌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진동하는 폭이다. 그래서 진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용어만 이해하시면 뭐 경기는 일단 설명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2쪽에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적, 계절적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일단은 읽어보시면 되고, 큰 3번에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자, 2번 보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며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를 한다. 광역 부동산 경기는 선공업용 최광역을 하면 이제 토지 경기까지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뭐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경기입니다. 부동산 경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는 뭐라고 보느냐. 이런 걸 이제 건축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물 건축 경기를 가지고 주로 따지는 거예요. 건축 경기이다. 다시 말해, 건축 활동이 왕성하다라면 부동산은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축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 그럼 이제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물 건축 가지고 경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협의의 경기를 한다. 광의, 광의는 좀 넓다는 이야기죠. 하고는 협의의 경기에다가 상가나 공장의 건축 경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최광의, 가장 넓다는 이야기죠. 최광의는 여기 광의 경기에다가 토지 경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부동산 경기 그러면 주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로 이 주택 경기예요. 그러니까 별 이야기 없이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 주로 주택 경기를 이야기한다. 주택 경기.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부분은 주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봤고, 제4절에 경기변동 측정지표라고 했는데요. 경기변동 측정지표는 시험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컨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중개업을 하신다 라고 할 때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요즘 고객들은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높고요. 요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공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묻는 게 좀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중개업 하실 때도 너무 쉽게 보이면은 중개업 잘 못해요. 손님이 와가지고 뭐 버벅거리고 뭐 대답도 잘 못하고 물어보는 거 딴소리하고 그러면 손님들이 대부분 이제 자격증을 먼저 보죠. 저 사람 좀 확증이 있는 거 맞아? 혹시 남의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난 거예요. 다시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떨까요? 지금 여기 아파트 내가 사는 게 맞을까요? 경기가 좋아질라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근거를 가지고 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그런데 왜 경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물어봐야죠.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 그래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요즘 소비자들은요 그 지역에 아파트 보러 가기 전에 인터넷 밤새 뒤지고 갑니다. 사실은 블로그 다 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곡을 찌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지표를 우리가 중심 지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 지표라는 게 있고 기타 지표도 있는데 기타 지표는 뭐 아직은 뭐 거의 의미가 없는데 중심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는 수요랑 관련된 지표가 있고 공급하고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요. 이 공급과 관련된 지표가 건축량이고 수요량 관련된 지표가 거래량이에요. 보조 지표에는 가격 변동 같은 걸 주로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러면 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데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측정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뭐 좀 거창한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결국 경기라는 것도 수요 공급으로 설명한다고요?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막 한 5천 개 지었어요. 그런데 싹 다 거래가 끝났습니다. 경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이거. 상향시장이죠. 뭐 공급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제 서서히 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뭐냐 하면은 이때쯤이 후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만들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후퇴를 넘어서 하향 불경기죠. 그 다음에 공급은 아직 없는데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요. 다시 말해서 특별히 굉장히 싼 것들 미분양된 것 중에 굉장히 저가 물건들 그런 것들부터 팔리죠. 그게 회복기 성격이죠. 회복기 때는 이제 싼 것들부터 서서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회복기가 끝나면 싼 것들은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급매물들이 거의 소화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요 공급으로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럴 때 공법 공부를 하시면 건축법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건축 허가권자가 시군구의 장인데요. 세종특별자치도나 제주 특별자치도는 이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 혼자 다 해버려요. 시군에다 위임하는 게 아니고 시가 혼자 자치시장들은 좀 욕심이 많아서 자기 혼자 다 허가하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시죠. 특별자치시장이 알아서 다 합니다. 제주도는 이제 도지사 혼자 다 해버리고 경기도 같으면은 각 시에다가 다 허가권을 넘겨주는데 자치도만 그래요. 그래서 세종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번에 건축허가 몇 개 했어요? 물어보면 다 안다 그 이야기 그거. 그다음에 공사하려면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착공 신고라는 걸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착공량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공되면은 막 들어가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 집이어도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안전검사, 준공검사라는 걸 받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필증을 시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장님은 다 알 수 있죠. 몇 개인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허가량이 늘고 있다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런 걸 선행지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동행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완공량을 후행지표이다. 이 선행지표가 간혹 시험에서 좀 쓰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랑 이 후행지표를 거꾸로 혼돈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허가량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건축을 많이 할 거라는 것을 지표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현실 경기보다 먼저 알려주는 거니까 선행하는 거죠. 이거는 현재 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 완공량 지표는 옛날에 건축 많이 했다 안 했다를 지표가 나중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후행 지표이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주로 주택 거래량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택지 분양 실적 같은 거를 보기도 하는데, 이 택지 분양 실적도 우리가 선행지표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 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는 택지가 건축하려고 만든 땅을 택지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 건축 좀 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알려주죠. 그래서 선행지표의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지표 가격인데, 이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을 때가 많아요. 호경기. 그 다음에 호경기일 때는 또 가격이 상승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뭐 이거는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시험에서는 요걸 내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반드시 호경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 하면, 이게 가격이 상승해도 불경기일 때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투기 때문에, 투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땅값 비싸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값이 올라가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원자재, 생산요소니까 땅값 비싸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건축 안 하면 이건 불경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호경기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그렇게 써놨지만 이 가격은요 보조지표에 불과합니다. 보조 참고. 그러면 어떤 게 중심, 중앙이 가장 중요한 거냐? 여기 건축량하고 거리량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좀 써먹죠. 기타 미분양 재고나 공실공가나 아니면 주택금융의 상태 같은 것들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 뭐 천천히 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4쪽으로 가시면, 114쪽 가시면 3번의 부동산 건축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급지표죠. 괄호 1번에 건축량 경직성에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건축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미분양 재고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건축 활동은 둔화된다. 따라서 미분양 재고량도 부동산 경직성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건 이제 기타 지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건축량을 그렇게 본다 이거고, 거래량이죠. 자, 부동산 가로 2번 보시면, 자, 부동산 거래량은 다시 주택 거래량과 택지 분양 실적으로 나뉘어지고, 이 중 택지 분양 실적은 선행지표의 성격이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가격 변동이죠. 그래서 보조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부동산 경기가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5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랬는데, 큰 5절에 여기 이제 시험에서는 조금 나오죠. 네,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틀을 좀 잡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맨 앞에 총론에 이번에는 안 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이따 확인은 해드릴게요.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 그런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만들어낼 수 없다는 증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아까 요거 두 개는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용도의, 뭐, 인문적으로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병합분할의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특성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모를 때는 항상 용어를 분석한다 그랬는데, 쪼갠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뭐 모를 게 없죠. 아니까. 특성이 뭐냐. 특별한 성질이다. 그 특별한 성질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개성. 다른 말로 차이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친구들의 독특한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야, 그 친구는 정말 쿨한 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남들과 같다고요? 좀 다르다고요?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누구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항상 부동산은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동산하고 비교합니다. 동산. 네. 이 동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좀 용어로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걸 일반재화라고 합니다. 네, 일반재화. 뭐 동산을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일반적이죠. 부동산은 좀 특수한 놈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즉 부동성이나 부증성 이런 것들은 동산과 비교했을 때 일반재화랑 비교했을 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차이점이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 설명했으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하고 오죠. 앞쪽에 안 했던 거지만 또 섭섭하니까 나중에 하겠어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39쪽 한번 가보실래요? 39쪽 39쪽 가니까 제3절에 부동산의 특성이다 뭐 그런 말 있나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보세요. 일반 재화가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우리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책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사람들은 우리말이니까 읽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과 비교할 때 차이다라는 걸 알아야 항상 동산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데 그냥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을 했더니 일반 재화가 뭐지 고민도 안 해요. 우리말이니까 읽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누구랑 비교할지 비교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재화는 동산이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이는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특성을 하면 토지의 특성을 말한다. 이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특성은 다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연적 특성을 봤더니 뭐 부동성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뭐 부증성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설명한 건데 한 줄로 쭉 써놓은 거예요. 총론이 전체를 대략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면 어려워. 뒤쪽 내용을 보고 나서 보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총론은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 보시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뒤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이걸 조금 응용할게요.
이러한 특성이 우리 책에서는 네 번 나와요. 네 번. 네 번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죠. 그러면 제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동산 경기가 동산 경기하고 다른 점일 거다. 다시 말해 일반 재화 경기하고 다른 점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 재화 경기 이렇게 읽으려니까 여섯 글자나 되잖아요. 너무 기니까 보통 줄여서 뭐라고 읽느냐.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읽어요. 다음 주에 가면 아까 별로 재미없다 그랬던 시장론인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동산 시장과 다른 점이다. 즉 일반 시장하고 일반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을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세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책 맨 끝에 감정평가에서 나와요. 그건 워낙 뒤에 있으니까 뒤에가 사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러면 이 차이 독특한 징후 성질인데 누구랑 비교한다 했느냐. 동산 경기 즉 그렇죠. 일반 재화 경기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와의 차이점을 이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일반 경기랑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부동산 경기는요, 초기가 일반 경기보다 조금 길어요. 나중에 또 이 주기는 상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일반 경기는 대략 요 정도 걸립니다. 10년 정도. 부동산은 17, 18 대략 20년 근처에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누가 길단 말이냐.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길다. 누구랑 비교했었냐. 일반 경기랑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큽니다. 이 진폭이 크다는 거는요 일반 경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일 때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요. 부동산 경기의 정점이 일반 경기의 정점보다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의 저점이 일반 경기의 저점보다는 상당히 낮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미 써먹었죠. 이 이야기는 부동산 경기가 정점은 보다 높고 저점은 보다 낮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 실제 시험에서 반대로 냈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낮고 저점은 높다. 반대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세요. 부동산 경기의 정점이 일반 경기의 정점보다 낮다? 안 낮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질문도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까다로운 용어인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타성 기간이 길다. 이걸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순환한다라는 거. 그래서 타성 기간은 용어의 의미를 보시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뭔 말이냐? 타성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쉽게 아는데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다가 야, 넌 시계 다 좋은데 넌 좀 타성이 젖은 것 같아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속이 있는 친구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친구한테 버럭 성질 내면 이제 관계가 또 깨지니까 성질까지 낼 건 아니겠죠. 야,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나 갈 테니까 네가 계산하고 가 임마.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감정이 안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그건 보여줘야죠. 그냥 타성에 젖었어 임마. 그런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밥을 잘 먹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야, 세상은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둔하냐 그 이야기거든요.
타성.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타성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는 일반 경기는 막 좋아져요. 부동산 경기는 곧바로 좋아진다고요. 계속 답답하게 기다리고만 있다고요. 기다리고 한참 뒤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움직인다, 후순환.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봐라. 주식 경기는 일반 경기랑 비교하면 선순환의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의 성격이 강하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그럴 때 17년 중반쯤에 일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걸로 가정을 해봅니다. 가정. 자,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쯤 가면 주가가 엄청 올라갈 걸 다 아는데 올라간 다음에 살라 그럴까요? 미리 살려고 할까요? 미리. 그러니까 주식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미래 예측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앞서가죠. 앞서서. 먼저 선자, 먼저 순환하죠.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일반 경기보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쳐져요. 예,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일반 경기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대기업들은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이고 뭐 최고의 이익을 얻었고 뭐 삼성이 연말 보너스로 7천만 원씩 뭐 줬다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부동산은 조용하다가 한 1년 지나면 그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주식시장이 활발하고 일반 경기까지 활발해졌다면 결국 부동산도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쌀 때 사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측하는 걸 우리가 주기론적 예측이라 해요. 주기를 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맞지는 않는데 그럭저럭 맞습니다. 그래도 거시적으로는. 요거를 부문별로 쪼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죠. 예컨대 일반 경기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경기예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뭐 이렇게 간다고 치자. 그러면은 주거용은 어떻게 되느냐? 주거용은 역순환이라 그랬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주거용은 일반경기 좋으면 나쁘고 일반경기 나쁘면 좋고 거꾸로 간다 그런 걸 역순환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상가나 공장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상가나 공장은 동시순환이다. 즉 일반경기 좋을 때 상가나 공장은 좋다 그 이야기죠. 같이 움직인다. 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아까 부동산 경기는 제가 건축 경기라고 했지요. 그러나 상가나 공장의 부동산 경기는 상가나 공장을 언제 건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상가나 공장은 장사가 목적입니다. 언제 건축할까요? 일반 경기 나쁠 때요, 좋을 때요, 좋을 때. 그러니까 일반 경기 좋을 때 이것들은 건축을 왕성하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시에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거용은 왜 역순환이냐? 이런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첫 강의 할 때는 왜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는 역순, 얘는 동시순환입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그런가 보다. 더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왜 그러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빨리 가려면 자꾸 왜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외우지 않고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종종 가끔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암기라는 것도 부동산학계로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반복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반복 일부러.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외워야 될 것들의 상당 부분은 외우도록 만들어요. 뭐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다 외우죠. 왜냐하면 워낙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 80% 가까이는 외우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러니까 암기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법과목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복습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늘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하고 나름의 논리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야 외워지거든요. 이유를 알아야 외워져요. 무작정 외우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가능하긴 한데 오래 안 가요.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바로 나가죠. 무작정은. 그럼 주거용은 왜 역순환이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요. 이럴 때는 신용의 유용성이 낮아서 주거용은 경기가 안 좋다. 이럴 때는 신용의 유용성이 높아서 부동산 경기, 주거용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의 유용성이란 말이 도대체 뭐길래 낮다, 높다라는 표현을 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어려워서 약간의 의역이 필요한데요.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저당대출도 있지만 신용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신용의 유용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신용을 잘 이용해 먹고 있다 그 이야기고 돈을 빌리기가 쉽다 또는 빌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신용의 유용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신용 못 써먹으니까 돈 빌리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쉽고 편하죠. 예컨대 일반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요, 호경기일 때는 주로 은행은 기업 대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금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운전자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당 대출은 잘 안 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기업들은 돈을 많이 빌려봐야 보통 운전자금 2년 기간으로 빌립니다. 2년, 1년, 2년. 그런데 저당 대출은 기본이 20년. 요즘 좀 긴 거는 한국주택공사는 30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줬다 하면은 그냥 숨 넘어가 받으려면 미쳐버리는 거죠. 게다가 기업은 보통 빌렸다 하면 1조 뭐 이 정도 빌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1억 빌려요. 1억. 그런데 1억을 빌려주나 1조를 빌려주나 계약서 쓰는 건 똑같아. 은행에서 왜 돈 빌릴 때 자서라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계약서에다 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몇 개 막 쳐놓고 자 동그라미 한 대만 쓰세요. 막 이렇게. 그럼 이제 겸허한 자세로 대출 담당자 앞에 앉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가로 있죠. 가로 거기 들었음 한글로 쓰세요. 들었음이요. 고지 한글 들어 고지는 안 해줘. 그냥 들었음이라 쓰래요. 이런 불친절한 놈들이 없어요. 사실은 지 돈도 아닌데 예금자의 돈이거든요. 나중에 금융 때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1조 빌려주려면 만 명한테 그런 걸 받아야 되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재무 담당자들이 워낙 전문가니까 걔네가 알아서 또 계약서 다 써옵니다. 기업은 실제로. 그런 다음에 은행 가가지고 자, 직인만 좀 찍어주세요. 자금 출금 언제예요? 내일 1조 나갈 겁니다. 아휴, 뭐 다 됐네. 자, 우리 식사나 하러 가시죠. 그래가지고 밤새 술 먹어, 좋은 데서. 이런 데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밤새 술이 아니고 커피도 한 잔도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돈 빌리겠다. 요쪽 먼저. 요쪽 먼저. 그런데 불경기가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기업들이 돈을 전혀 안 빌려요. 필요 없거든요. 설비를 줄이니까. 그럴 때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이 나쁠 때는 신용의 유용성이 부동산 입장에서 높아지는 거고 일방적이 좋을 때는 유용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빌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려운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소 이해의 눈빛을 보내줬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요즘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내요.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원래 옛날에는 맨날 이거하고만 비교했어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뭐 역순환이다. 일반 경기하고 동시에선 이렇게 비교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맞추니까 최근에 또 어떻게 내고 있느냐. 애하고 애를 비교해요. 주거하고 상업을 비교하면 또 어떤 순환이냐 그 이야기인데 상업이나 공업은 일반 경기랑 같다면서요. 애는 일반 경기하고 역순환 이러면서요. 바로 역순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는지를 잘 알아야 응용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 5절에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니까 부동산 경기에는 부 동성으로 인하여 혹지적 즉각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됐고 일단 2번부터 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경기 변동의 기간이 약 두 배 정도로 길다. 일반 경기보다 길다. 그리고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이 더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병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랑 비교하여 선행, 역행, 동행할 수도 있다. 이유는 4번 때문인데 부동산 경기는 본문 시장별로 변동의 시차가 존재한다. 즉 상업공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로 일치,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의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5번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후순환적 경향이 있는데 있다. 하지만요. 그 다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6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별 특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넘어가 보면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안정시장 해가지고 내용들이 한 네다섯 개씩 쭉 적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제 거미집 모형은 아직은 뭐 상당히 중요하지만 1월 달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요. 초반에 거미집 모형 하면 너무 어렵죠. 그거는 경제학, 일반적인 경제학이 아니고 좀 비정상적인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을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다 어떻게 외울 거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울 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선 이걸 잘 이해를 해서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정점이죠. 여기는 상향이었고 여기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후퇴.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하향. 여기는 저점. 여기는 회복. 여기는 상향. 여기는 이제 정점. 여기는 후퇴. 이렇게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각각 4개 국면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이냐 그 이야기죠. 일단 시험에서는요. 시험에서는 외우는 것보다 일단 먼저 이해를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 주기라 그랬거든요. 대략 아까 부동산을 저기 잠깐 썼는데 17, 18 근처 숫자를 뭐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쭉 내려오네요. 그죠? 그런 느낌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11, 12, 13 가면 이제 좀 올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횡축은 시간이다라는 거고요. 정축은 가격이에요. 가격. 평균 가격인데 여기는 평균보다 높은 쪽, 여기는 평균보다 낮은 쪽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는 이제 이동평균, 추세선입니다만은 이 추세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평균이라 생각하죠. 평균. 예, 그래서 이 정도이다. 그럴 때 시험에서 가장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이 하향시장이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기억하면 좋은데요. 한번 질문으로 드려볼까요? 설명도 안 했는데. 하향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자, 이때 가격이 여기죠. 이때 가격이 여기. 즉 시간이 흘러가면 가격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보면서 생각을 해놔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이때는 일방경기 불경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거의 없죠, 사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실이나 공각, 흔히 베이컨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방실자, 이 집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룸이 통째로 비어 있는 것. 얘는 원룸 중에 한 두 개 비어 있는 것, 방만.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죠, 그죠? 어쨌든 증가. 그 다음에, 요런 건 좀 어려운 말이죠, 아직은. 이 거래 사례 가격은 이 상한의 성격이 있다, 뭐, 요런 설명들을 할 텐데, 거래 사례가 뭐냐? 근데 제가 세종시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생각해 보자. 그럼 이제 제가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한 32평 정도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랬더니, 5억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제가 5억을 바로 내야 될까요? 조사를 해봐야 될까요? 조사. 진짜인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최근에, 옛날에, 작년에 또는 6개월 전에 32평짜리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이렇게 조사할 거 아니냐? 거래 사례. 거래 사례는 미래에 거래될 가격이에요. 과거에 팔린 거예요. 과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현재 여기라면 과거 이 앞쪽인데, 이거는 현재보다 가격이 낮은 쪽이에요? 높은 쪽이에요? 높은 쪽. 이야기가 뭡니까? 만일 1년 전에 5억에 팔렸다라는 걸 찾았다, 제가.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나빠서 가격이 떨어질 때 아니에요. 그럼 5억을 다 내려고 그러겠어요? 적어도 5억보다는 싸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경기가 나빠서 지금 많이 떨어졌을 텐데 4억 5천 합시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많이 내봤자 5억이다, 상한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 거래 사례 가격에 내면 안 돼. 상한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누굴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뭔 말이냐. 우리가 중개업을 잘 하시려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매도자나 매수자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도자는 안 불러도 알아서 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달라고 난리죠. 그런데 매수자는 절대로 안 오죠. 어째서 안 오냐. 이 사람은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자꾸 미루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매수자. 그래서 매수자를 중시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닥 찍고 회복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가격이 하락하다 중단 반전돼서 상승한다. 이게 뭐냐? 옛날에는 가격이 하락했는데 저점에서는 일단 정체가 좀 돼요. 정체. 여기는 점으로 찍어놨지만 실제로는 점이 아니고 바닥 쪽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좀 움직입니다. 아무튼 바닥 다지기를 좀 해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는 거지. 어느 점만 통과하면 다음날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실은. 그림을 예쁘게 그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야지 뭐 경기를 이렇게 그리면 재미없잖아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중단 반전돼서 상승하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회복이 되니까 거래가 조금씩 늘겠죠. 공실이나 공간은 당연히 감소. 사례 가격은요, 여기가 현재면 옛날은 이쪽 낮은 쪽이죠. 조금 더 옛날로 가면 비슷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걸 우리가 기준이라고 그래요. 또는 낮은 쪽이니까 한의 성격. 이때는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반대로 매도자를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빤한 이야기인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매수자는 기다리면 올라가니까 안 찾아도 열심히 옵니다. 매도자는 꼭지 찍을 때까지는 거리를 미루려고 그러겠죠. 파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는 매도자 찾아야죠. 자, 상향시장이다. 이런 건 누구나 알고요. 또 쉬워서 문제에서는 크게 잘 안 내는데, 가격은 맨날 상승이죠. 거래? 폭발적이죠. 공실 공가요? 없습니다. 거의. 이때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과거 사례 과정은 여기보다 과거는 하한 쪽이겠죠. 그 다음에 역시 매도자가 꼭지 올라갈 때까지 속을 새기죠. 매도자.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꼭지를 찍고 다시 후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가격은 상승하다가 중단됐다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겠죠. 공시는 누군가 증가합니다. 사례 가격은 여기가 현재면 조금 높네요. 아니면 조금 더 과거로 가면 비슷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 가격은 기준이다 또는 상 한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당연히 매수자를 열심히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외우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뭐 외워주면 좋긴 하죠. 근데 뭐 지금 외워가지고 10월달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으려면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예. 요거는,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일단 그래프에 대한 이해. 아, 횡축은 시간이 흘러가고 종축이 가격이다. 그러면 뭐 가격이 좀 쭉 올라가다가 최고 정점을 찍으면 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쪽 이렇게 쫙 봤을 때 이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잊어먹어도 나중에 맞추거든요. 반쪽 봤더니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다 가격 떨어지네. 아, 거래는 별로 없고 공실은 늘고 사례 가격은 옛날이 높았으니까 상한 쪽이고 상한. 그 다음에 매수자가 속을 새기네. 뭐 이런 느낌. 나머지 반쪽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머릿속에 이제 구조가 그려지면 그 안에다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억이 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부동산에는 안정시장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 있는데, 안정시장이 뭐냐.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이 상승하는 시장이다. 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동산 시장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특유한 시장, 즉 특별히 존재한다. 이거는요. 위치가 굉장히 좋고 규모가 아주 작은 점포 또는 주택 같은 것들이 주로 안정시장을 구성하는데,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지하철역 바로 근처에 있는 15평짜리 원룸 투룸이다. 이런 것들은요, 불경기건 혹경기건 항상 실수요가 있어요. 즉 직장에 다녀야 되는 처녀총각들은 출퇴근이 편한 게 좋죠. 그러니까 약간 월세가 비싸도 이런 걸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불황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안 떨어진다.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다. 불황의 특징이 뭐냐. 불황의 특징.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특징이죠. 남들은 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얘 혼자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황에 약하다고요? 강하다고요? 강하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과거 사례 가격은 신뢰성이 있다. 뭔 말이냐. 가격이 항상 안정돼 있다 보니까, 비슷하니까 작년에 팔린 것 그대로 올해 거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말한다. 자, 그래서 확인하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거기는 하향시장을 먼저 보세요. 하향시장. 그러니까 하향시장을 보면서 나머지는 그래프 생각하면서 유추하면 돼요. 그래서 하향시장만 확인할게요. 1. 거래가 저조하고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부담이다. 2. 불황에 약한 유형의 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은 타격이 크다. 아, 여기 아까 불황에 강한 건 봤는데 불황에 약한 건 뭐냐. 불황에 약한 거. 이거는 규모가 큰 호화주택이나 아니면 신개발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 신도시다. 신도시. 신도시. 세종 신도시도 아마 몇 년 전에 특히 이랬을 텐데요. 아파트가 쭉 지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입주라고 해서 이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라고 이제 관리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왜 입주자 확인하고 이제 열쇠 받아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와서 이제 문 열고 이삿짐을 나르다가 점심 때 배가 고파서 이제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짜장면 좀 뒤져봤더니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사 나르다 말고 차 끌고 40분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대전으로 가가지고 와 진짜 웃기죠. 그다음에 밤이 됐더니 온통 깜깜한데 우리 집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까 그러고 나왔더니 버스가 한 대도 없는 거야 이제 또. 그래서 아빠가 바빠. 아빠가 새벽부터 온 식구들을 다 데려다 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투기수요에 가까운 거예요. 투기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막 너무 한 90평 이런 것들이나 인제 막 개발된 거죠. 세종시는 이 단계를 넘어갔는데 불경기 때는 남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 이거는 수요가 없으니까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에 약해요. 타격이 큰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불황이 강한 놈은 남들 떨어질 때 떨어진다 그랬어요. 안정돼 있다 그랬어요. 안정돼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불황이 약한 건 타격이 크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바로 3번 부동산 전문 업자의 활동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중시한다. 4번 과거 사례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안정시장 가보시면 일반 경기 변동에서와 달리 그러면 이제 일반 경기는 동산을 주축으로 하는 경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돼야 되겠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특히 고려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이다. 이는 주로 실수요자에 지탱되는 시장이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안정시장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로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이런 것들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한다. 가로 4번 과거 거래사례 가격은 믿을 수 있다. 신뢰성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거미집 모형은 아직은 안 돼요. 이번. 하면은 뭐 괜히. 그 뒤에 그림 좀 보세요. 심란하지 않아요?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공부했던 수요 공급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지금 하면 시험에서 좀 나와요. 근데 지금 하면 까딱하면 집에 가버리죠. 이런 건 공부가 좀 됐을 때 하는 거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시장 이론부터 할 거예요. 시장 이론 96조 시장 이론부터 할 건데요. 한 가지 좀 재미삼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다면 어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불황이 약한 것들이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랬고 불황이 강한 놈들은 이거는 가격이 안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당연한 대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의외의 대답이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의외의 대답이라고 했으니까 눈치상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적은가요? 사실은요 투자의 문제는 목적에 따라 좀 달라요. 무조건 좋은 건 없고요. 이거는 임대 수요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임대가 잘 되니까. 그런데 차익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경기 보자고 호경기. 호경기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격은 어떨 때 많이 올라가느냐. 이 산이 높아서 많이 올라가려면 골짜기가 깊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많이 떨어졌던 놈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좀 위치도 괜찮고 그런 것들 잘 골라서 산다면 이때는 싸게 산다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거의 더블 스코어 가는 건데 이놈은 호경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니까 말이죠. 목적이 뭐냐의 문제예요. 목적이 나는 공격적으로
뭐 1억, 2억 쪽으로 갈 거냐, 매달 50만 원 꾸준히로 갈 거냐, 매달 50만 원이면은 요쪽. 한 1억 노려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러면 저쪽. 보통은 안 되면 그만이죠. 잘 안 돼, 이게. 네.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해하신 거죠? 재밌죠? 오, 재밌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